날씨도 덥고 해서 서울에서 먹은 진주회관 까르보나라식 진한 콩국수가 생각이 났습니다. 집에 대두는 없고 병아리콩 통조림 한 병이 있길래 측피로 콩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측피 콩을 흐르는 물에 잘 헹궈줍니다. 1인용으로는 3분의 1캔 정도 넣어주고 여기에 무가당 100% 땅콩 버터를 한 숟가락을 넣었습니다. 여기에 무가당 아몬드 밀크를 따라줬습니다. 이것을 5분 이상 알갱이 없도록 잘 갈아줍니다. 그냥 국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모밀국수를 썼는데 콩국수 국수를 쓰면 더 쫄깃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국수는 찬물에 헹궈두고 만들어둔 콩국도 냉장고에서 식힌 후 그릇에 따라줍니다. 국수를 넣어주고 입맛에 따라 소금이나 설탕을 더해줍니다. 고명으로는 오이가 없어서 반 개씩 남은 배와 토마토를 썰어서 올려줬습니다. 까르보나라식 진한 콩국 국물이 별미인데 고명으로는 신김치를 얹어 먹어도 맛있었습니다.